우선 요거부터 한번 평가해 주세요. 문재인 대통령 그 뭐 북유럽 뭐 갔잖아요. 아니, 지금 대통령이 그 북유럽 뭐 갈 시간 아닙니까? 그? 그리고 뭐? 저 한미 한일관계 한중관계 이게 아주 그게 북유럽 그 뭡니까? 거기 가서 평화선언 평화 그 거기 무슨 평화선언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아, 그래? 거기 아주 평화시대 때 그러니까 정말 한가한 여행입니다. 지금 엊그제 저질러놓고 뭐 김원봉이한테 국군의 뿌리라고 해놓고 국민 다 분열시켜놓고 병이 훌쩍 타고 그거 갑니까? 그래요. 그 말이 안 돼. 그럼 여기 국면을 분열시키는 김원봉이가 뭔데 그 서운 죽겠다고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합니까? 대한민국 국군의 동작동 국군 현충원에 있는 우리 영령들이나 대전 국립현충 영령들이 지금 잠자에서 분통해서 김원봉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지금 논리를 얘기하고 왜 스칸디나비아를 왜 나가요? 그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. 야, 국민을 너무 알기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거기를 왜? 아니 뭐 미국의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주변 4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야죠.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북유럽에는 북유럽에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한 달 오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. 지금 막 총각을 다투잖아요.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? 그냥 뭐 관세전쟁입니까? 이게 지금 아예 뭐 패권전쟁까지 가고 그렇죠. 있어요. 대한민국으로 죽을래 살래 이러고 있잖아요. 지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서로 요구하고 있잖아요. 지금 화웨이가 어떠나요? 네. 화웨이 창업자가 중국 공산당원이고 인민해방군 전사 출신이에요. 네. 그 양반이 그거 했는데 창업자한테 지분이 1%도 안 돼.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 저거 아무래도 지배구조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. 네. 아 우리나라를 보세요. 그러면 창업자가 지분이 있다든지 중국 공산당도 지분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창업자도 지분이 없는 걸로 돼 있어. 그럼 미국 잣대로 볼 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.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조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네. 그래 그게 거래할 거냐? 그거는 우리 죽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없고 그냥 병이 훌쩍 타고 말이에요. 제일은 점복이 타고 뭐 그러면 안 돼요. 국민들이 지금 많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북유럽 3개국 물론 평화적일 때 좋아요. 핀란드 뭐 스웨덴이고 우리하고 저거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 국방 안보 정책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거기 가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뭐 평화선언하고 뭐 그렇게 하시고 하루 그렇게. 이틀이 아니에요? 7박 8일인가 뭐 어때 3개국인데 아 그게 중립국들 아닙니까 그거 네. 그래서요 대통령이 지금 이 위기 속에 그게 가실 수 있는 일정을 잡기 어려워요. 근데 참모들이 잘못 잡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나는 모르겠어요. 이 와중이 어떤 와중이냐면 지금 미국도 지금 해리스 대사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. 아유, 확실히 내 편 들어라 그 다음 중국도 화웨이고 중국 편 들어라 이렇게 우리 한국을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기업들이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. 기업이 알아서 하래. 이런 무책임하게 참나 사드 같은 게 우리 기업 네. 사드 보복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? 쉽게 말하면 그렇죠. 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심지어 미국 중국 국무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. 삼성전자 이리 와 SK 하이닉스 이리 와 네. 아, 너 어떡할래. 미국이 얘기하는 반 화웨이 보이콧에 당신 참여하면 심각한 사태가 올 건 뭡니까? 완전히 막 협박해요.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도 그럼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한테도 죽을 안정입니까? 그거 너들이 알아서 해라. 그러니까 이건 참 청와대가 참 너무 사드 보복 이게 쉽게 말하면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예. 사드 보복에 대해서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? 전혀 없어요. 네. 어? 아,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해놓고 가지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. 정부가 뭘 도와줬어. 오히려 잡아넣고 그랬지. 미국 대통령 그래도 롯데 호텔, 롯데 오나 백악관에 총수 불러다가 고맙다고 어깨 두드려주고 했는데.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청와대가 원망스럽게 잘려. 나는 역대 정권에 경제정책을 취재해왔지만 청와대나 대통령이 불꽃 딱 쥐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금이에요. 어느 정권도 그러지 않았어요. 네. 좌파 정권,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저렇게 청와대가 철저하게 지지 않아요. 지금은 경제정책에서 딴 데 아무도 지지 없어요. 불꽃도 혼자 쥐고 있어요. 경제수석 비서관, 경제수석이 이번에 발표한 거 보셨죠? 네. 하방 우리 경제 장장하는데 네. 그게 뭐라고 했어요? 해외여행이 60, 70%예요.
참여 정권 차원에서 경제 정책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뜻입니다. 네. 해외 요인이라는 게 미국 중국 저 무역 전쟁이 심합니다. 해외 요인 때문에 연초에 내다봤던 것보다 더 하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우리 국내 요인은 없고 해외 요인이 60%예요. 해외 요인이 60%라는 건 무슨 말이냐? 기존 정책 바꿀 까닭이 없다는 그 논리입니다. 그렇죠. 해외 요인이니까 여기 국내 정책 바꿀 요인이 없으니까 하방 장기화 우려에도 대책이 나올 필요가 없어. 소득주도 성장 이상 없고, 예, 저 최저임금 인상, 가파른 인상도 이상 없는 거고, 해외 요인 때문에 그런 거. 해외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은 바꿀 필요가 없다, 이런 네.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이고, 그 다음에, 심지어 말입니다. 시중에 가서 길을 대보세요. 뭐라고 해요?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어요. 부글부글 끓고.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감히 말도 못해요. 삼성 같은 데 가서는. 삼성은 막 전부 막 삼성전자 부품 뭐 삼바 전부 검찰 수사 뭐 이거이기 때문에 표정관리 말도 못해요. 말도. 절벽단 말이죠. 절벽단 말 못. 그런데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절반만 지났어도 좀 살겠는데 아주 절반도 안 지났어요. 그런 말 합니까? 이러고 있어요. 아, 근데 거짓말이 들어보세요, 내가. 네, 그냥. 맞습니다. 네. 한국도 정말. 나 직접 요즘은 네. 전주를 내려갔기 때문에, 나주에 갔기 때문에 못 듣는데, 한국전력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, 대안이 없어. 한국전력 사장 CEO의 경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. 네. 그래서요, 내가 속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오늘 경제수석이, 이게 저번에 7일날 브리핑한 걸 엊그제 그,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가고 나서 발표한 건데. 아, 출국한 다음에. 저번 7일 날 그 브리핑 한 거 네, 아닙니까? 네, 네. 그런데 그 하면서도 국내 정책, 경제 정책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한 이유가 왜냐? 대통령의 성명입니다, 그게가. 아. 왜 성명이냐? 아니, 내가 청와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뻔하잖아요. 과거에 최저임금하고 그런 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면 야단이 났을 때 누굴 바꿨어요?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장하성 씨 바꿨잖아요. 네. 바꾸고 나서 후임을 지금 홍남기 부총리하고 지금 김 실장을 임명했잖아요.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?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대못을 딱 박았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바꿔요? 못 바꾸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?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왈왈을 못해.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노동 정책 기조에 대해서 왈가왈부도 못해.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어. 환경부 장관은 반 4대강 해체하고 그걸 누가 시비도 못 걸어. 이게 딱 그렇게 픽스가 완전히 고정이 돼 있죠.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 하방 장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. 라고 설명하면서도 시인을 하면서도 대외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국내에 이거 정책 잘못했다 그러면 정책 바꿔야 되잖아요. 아, 대외 여건이 악화됐으면 미중 간의 패권전쟁 때 악화됐으면 그쪽 쫓아다니면서 해야지. 근데, 스칸디나비아 무슨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왜 가고 앉았어요? 그건 아주 태평스러운 그러니까. 얘기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국익 외교라고 얘기를 한 걸 비판하기가 조금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와 같은 사람의 비전문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북유럽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시각이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아, 지금 주식시장도요.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난번에 27% 수익 낸 펀드도요. 투자자 재모집했는데 투자자들이 안 간대요. 지금 불안합니다, 지금. 우리나라 자본시장. 네. 자본시장이 주식회장을 보면 이 자본시장 기본 틀이 뭡니까?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난 것 때문에 자본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. 네, 네. 여기에 하웨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한일관계를 흔들어 놓으면 이 베이스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.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외국 자본들 투자해 놓은 겁니다. 주식을 사고 네, 네. 삼성전자 사고 한 그렇죠. 겁니다. 네, 네. 이거 망하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.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은 중국하고는 무역 교역에서 최고 이익이지만은
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베이스 자체는 우리가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전제입니다. 그것 때문에 외국 자본이 와가지고 우리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전자나 LG나 여기를 투자,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겁니다. 우리 이거 불안함 제일 먼저 하면서 미국 자본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잖아요. 네. 지금 이거 주식 빠진 게 바로 그겁니다. 한 미국과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할 때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한미 동맹 쪽으로 선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. 불안한 겁니다. 불안하니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. 기본 베이스로 말이죠. 네. 우리는 뭐 외교 관계 무식하지만 기본 베이스로 한미 관계, 한일 관계가 살아 꿋꿋한 바탕 위에서 중국하고의 얘기가 되는 것이지. 그렇죠. 이게 흔들리면 중국 쪽 우리는 알길 뭐 알길 무섭게 알죠. 그리고 중국의 저 기본 정책이라는 거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미국은 우방이든 그렇게 안 바뀌어요. 바뀔 수가 없어. 미국 내부였죠. 그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서 제가 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때문에 하방 기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선 미국 중간 여기에서 큰 그 틀을 막 확실하게 선택해 줘야 돼. 예. 좀 뭐 어렵긴 어려요.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한미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. 그렇죠. 결국 한미선 그다음에 한일랑 빨리 정상화 시켜야 돼. 예. 지금 이 시점에 뭐 친일 잔재 청산이니 뭐 친일 교과 폐기니 말이야.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일본이 뭐 바보입니까? 우리보다 경제력도 뛰어나고 정보력도 뛰어나고 한 나라 아닙니까? 일본이 어쨌든 아직도 우리가 게임이 안 돼.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그 세계 2강 아닙니까? 2강, 3강 아닙니까? 3강.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적대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? 그건 말이 안 돼. 이런 일이 산적해 있는데 한가하게 저 7박 8일인가 하여튼 북유럽에 놀러 가시고 하여튼 뭐 아이고.